그러면요, 이제 좀 파트를 나눠서, 자, 어저께 그러면 그 선동열 감독이 그 국감 출석했잖아요. 오늘 뭐그 정운찬 총재도 출석한다는데, KBO 리그에 정운찬 총재 출석한다는데, 솔직히 그건 보담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서울대 총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 뭐냐 아프리카 TV에요. 원래 그 유저들끼리 쪽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BJ한테 그런 식으로 쪽지 보낼 수 있고요. BJ 전용 메시지 이런 것도 따로 열려 있어요. 나는 BJ니까. 그거는 아마 방송 시간 몇 시간 이상 한 BJ들한테 아마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자님들이 방송 몇 시간 이상 한 BJ들한테만 따로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정봉준 씨는 KBO가 아니고 축구 쪽이었죠. 자, 뉴스 볼까요? 국회의원들의 호통 속에서도 선동열 대표팀 감독은 꿋꿋하게 소신을 얘기했다. 무슨 소신? 응? 소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과정 및 논란에 대해서 질의에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KFA가 국정감사를 나갈 때 신태용 전 감독이 증인으로 나간 적 없거든요. 근데 국대 감독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역대 최초예요. 국대 감독이 증인 출석은 역대 최초고요. 근데 금메달 성과 땄어.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며칠 전에 그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어저께 어제 이 국감장에 들어와가지고 그 뭐냐 양해영 씨가 같이 왔어요. 양해영 씨는 KBO 리그에서 전직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부회장이에요. 대한 야구 소프트볼 부협회장이에요. 협회장은 김응용 씨죠. 그래서 그 마포구 을에서 선출된 손혜원 의원이 엄청나게 공세를 했다 그래요. 아, 참고로 제 선거구는 마포구 갑이에요. 그 우리 쪽 마포구 갑 쪽은 그 뭐냐 그 노웅래 의원이 지금 몇 선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기 동네 국회의원 누군지는 아시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뭐 민원 같은 거 넣을 거 있으면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통해서 해야지. 할말 있으면. 아, 그분이에요? 어쨌든 그 손혜원 의원 왈 선수 시절 광팬이었습니다. 왜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1200만 야구 팬들이 선 감독을 불러달라는 뒷받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번 말씀하시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 속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군산이 한명 뽑나요? 어쨌든 그리고 국회의원이 KBO 리그는 구단들이 운영하는 단체다. 아마추어 선수를 뽑을 일이 없다면서 유력한 두 재벌 회사의 선수 한 명씩 들어간 것도 심히 의심스럽다. 감독님이 이용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 유력한 두 재벌 회사 삼성하고 LG를 든 거겠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시행정구역에서도 이웃 지역하고 같이 뽑는 선거구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인구수에 따라서 그 선거구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 이유가 선거구 개편 때문에 그래요. 선거구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KBO 리그에서 제공하는 판공비는 무제한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동열 감독이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일하고 근무 시간은 뭐냐 하니까 선동열 감독 말, 하는 일은 매일 선수들을 계속 체크한다. 집에서 5개의 경기장 경기를 동시에 TV로 본다. 그러니까 손 의원이 그 현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전임 감독 너무 편한 꿀보직 아닌가 하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은 그 앉아서 하는 그 스트레스를 얘기한 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 파울루 벤투 감독하고 선동열 감독하고 지금 너무 비교가 되는 게, 지금 벤투 감독은요, 자기가 시간이 되면 그 뭐냐 KBO 그 K리그 경기장 직관하러 가요. 그리고 직관 못 가더라도요, 지금 벤투 감독하고 코칭 스태프들은요, 지금 그 지방 출장 이런 일이 없으면 거의 맨날 지금 파주 NFC로 출퇴근해요. 지금 그 사람들 파주 NFC 출퇴근하려고 일부러 아파트도 일산에다가 얻었대요. 가족들하고 아예 집단으로 일산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서 같이 출퇴근한대요. 그 벤투 감독의 코칭 스태프들. 지금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는 선동열 감독도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좀 최소 그 그쵸, 일산이 아무래도 NFC하고 가깝잖아요. 어쨌든 선동열 감독도 아니 최소 최소 그 뭐냐 KBO 리그 사무국 강남에 있잖아. 글로 출퇴근하든가 아니면 그 야구 소프트볼 협회 거길로 출퇴근하든가 그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왜 이번 아시안 게임에 뽑지 않았는가 질문에 아마추어와 프로는 실력 차이가 났다. 뽑았으면 사건이 더 커졌을 것이다. 실력 차가 있어서 실력껏 뽑았다. 그리고 대표팀 선발 왜 3시간이나 했는가 했더니 코칭 스태프 등 포함해서 7명이다. 이 선수 저 선수 다들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선수 한명 뽑는데 대충 뽑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선수에 대한 논란이 없었는가? 들은 바로는 의견이 갈렸다. 약간 얘기가 있었죠. 오지환 선수, 박혜민 선수. 그리고 선동열 감독 헛웃음 지으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헛웃음? 웃어? 그러니까 손 의원이 또 하는 말이요. 사과하시든지 사퇴하시든지 하세요. 끝까지 우기고 버티면 2020년까지 못 가요. 그리고 선동열 감독,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소신있게 뽑았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군필자들? 참. 어쨌든 화나요가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야구의 야짜도 모르는 질문과 고집으로 질문하는 이땅 국정감사도 개그 같음. 얼마나 어이없음. 헛웃음이 나오겠니?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이 헛웃음 할 정도야. 국회의원들이 더 개판이라는 거야. 응? 진짜 이건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동열 감독 감싸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참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참이 질문이라는 게참 국민들의 그 생각 들어보거나 했는지나 참 모르겠네요. 아니 요 국회의원도 솔직히 최소 자기 지역구 야구 팬들한테라도 질문 좀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의가 없어, 이 손혜원 의원. 응?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TV 보는 감독 연봉이 과하다? 야구 같이 뭘로 판단하냐? 참고로 선동열 감독의 연봉은 2억 원이죠. 출근도 안 하면서 2억 원 받는다고 지금 손 의원이 욕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갖다가 선동열 의원한테 뭐라고 할 자격 없어요. 응? 아니, 정기 국회 기간에 해야 될거다 제때제때 처리 못해서 맨날 툭하면 임시국회 열고, 맨날 그 국정 예산, 미리미리 못 짜가지고, 맨날 그 해에 넘겨가지고, 새해 1월 1일 새벽이 돼서야, 뭐냐, 국회에서, 시기 카운트 딱 사진 찍고, 그거 인증샷 찍고 통과시키잖아. 하는 게 뭐야, 국회의원들? 하는 게 뭐야, 진짜. 지들 시간 때우는 거밖에 못더 있어? 그리고 임시국회 더 열면 뭐 초과수당 받아? 진짜 이거 초과수당 받는다고 임시국회 열면 그건 진짜 그 국민 세금으로 받는 거면 진짜 개욕할 일이다. 그 뭐냐 국정감사 끝나고 손 의원이요. SNS에서 아니 국정감사에서 그 말을 하면 되지 왜 그걸 또 자기 SNS를 또 끌고 가냐고 거기서 또 비난을 하니까 네티즌이요 대표팀 감독 연봉으로 과하진 않다고 본다 왜냐면 선수는 더 비싸거든 선수는 더 비싸잖아요 뭐냐 연봉 2억 원이요 연봉 2억 원이면요 최저연봉보다 조금 비싼 거야 응? 뭐냐, 뭐냐, 이대호 선수 지금 4년 150억 원 계약이잖아요. 응? 4년 150억 원 계약이면 생각해봐요. 1년에, 응? 1년에 37억 5천만 원 받아, 평균. 응? 1년에 평균 37억 5천만 원이야. 이대호 선수. 그러니까 손 의원이 또 댓글에 달았다. 집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TV로 보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감독에게는 과하다. 아니 저기 손 의원 당신은 야구장 가봤어? 나는 그래도 올해 야구장 방송했어요. 나 올해 비록 정규 시즌에 못 갔지만 나 비록 시범 경기 때 야구장 가서 방송했었어요. 다시 보기가 안 남아있지만. 시범 경기는 중계 저작권 문제로 다시 보기가 안 남더라고요. 고척 스카이돔 가서 방송했어요, 나. 응? 진짜 손 의원은 야구를 평소에 보기나 했어? 응? 뭐냐?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축구는요, 벤투 감독은요, 선수들 동선하고 팀플 능력 전체 보려면 이 축구장의 뷰가 좋아요.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이제 고척 가서 느낀 건데요. 경기장 가서 앉아 있으면요. 너무 멀리서밖에 안 보여요. 그 투수가 던지는 모습, 외야수가 수비하는 거잘안 보여요. 그리고 보통 1루 쪽, 3루 쪽 이런 데 앉아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잘안 보여요. 그런 거는 오히려 TV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현장보다 TV 중계화면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TV 중계화면에서 스트라이크 존 섬세하게 보여주죠? 그쵸, 모션밖에 안 보여요. 그 스트라이크 존 섬세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스트라이크 존에 공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 구종이 들어가고 구속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타자가 스윙을 할 경우 그 타구가 맞으면 그 타구의 발사각도 속도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요. 자, 국대 연봉 2억 원. 아니, 국대 감독 연봉 2억 원이야? 근데 국대 감독은 국제
국제대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고요.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들, 자, 국회의원들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이라 쳐요. 그러면 누군가가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시중 받으면서 1억 5천만 원 연봉 받으면 보좌관들한테 월급 주냐? 응? 안 그러면 과한 연봉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혜원 의원 자체가요, 이 스포츠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야. 뭐냐, 스포츠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은요, 뭐 나는 여당 야당 의원 가리는 사람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 손혜원 의원 나 잘못했다는 점 나는 까는 거예요. 응. 이건 까는 거고요. 이게요. 이 스포츠 감독에 대해서 국정감사 할 거면 적어도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팬이면 다예요. 그냥 팬인 거 하고요. 나처럼 그 스포츠 컨텐츠를 방송을 하는 전문가는 또 달라요. 내가 가서 국정감사 질문을 해도 내가 그거보단 더 잘했겠다. 만약에 내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라고 하면 내가 진짜 그러면 내가 진짜 일주일 밤을 새서라도 나는 준비해가.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받을 거니까, 일당을 받을 거니까 일주일 밤을 새서라도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게 그게 국회의원의 기본된 자세 아니야? 응? 야구장 한번 가보고 경기 중계 한번 봐보고, 응? 경기 매거진 프로그램 한 번씩 보고. 이거는 야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스포츠 쪽에 국정감사를 하는 이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평소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일까? 아닐걸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은요, 국민들 그 3S 정책 장려하고 자기들은 한 달에 한 번 영화관 가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야. 한 달에 한 번 영화관 가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고, 그 집에 그 뭐냐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가지고 스포츠 경기 보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고, 그 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술 마시지. 그리고 뭐 툭하면 미투 당하고, 응? 안희정 씨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거면 국감 왜 하냐고. 진짜 이번 국정감사는요, 이게 그 참 그러네요. 그렇구요. 그 진심으로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퇴나 사과 두 가지 길만 남았다고? 저기 손 의원 당신부터 한번 그러면 대국민 사과, 그 야구 팬들한테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봐. 못하잖아. 아, 이번 주말에는 동네 성당 가요. 제가 지난 주말에는 스케줄 문제 때문에 그 딴 시간에 미사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조경태 씨는요 아예 논제에 벗어난 질문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국방부 장관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니야? 왜 이걸 국대 감독한대? 일요일에는 아마 좀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동열 감독 제도에 따르겠다 했고요. 그나마 한성교 의원은요, 예전에 걔도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한성교 씨는. 그렇다 보니까, 한성교 의원은 그래도 좀, 약간 좀, 이해는 하는 눈치네. 사적 감정이 있었다면, 만약에, 선동열 감독이 이정우 선수를 아예 처음부터 뽑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 감독에게 신뢰를 보낸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한성규 의원이 그냥 선 감독 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겠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열받아나면 지금 침이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선 감독이 이정우 선수를 처음에 안 뽑은 이유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정우 선수가 처음에 안 뽑히고 나서 그때 이정우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후반기에 이정우 선수가 계속 타격감이 올라갔고, 그리고 부상 선수가 결국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대체 선수로 이정우 선수를 뽑게 된 거야. 왜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정우 선수는 이종범 코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적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뭐냐 아시안게임 농구 국대 감독 허재 감독 있었잖아요. 허재 감독 그리고 그 자기의 두 아들 대표팀 선수에 뽑았다죠. 물론 메달은 땄는데 금메달은 못 땄잖아. 그래서 허재 감독 사퇴했잖아. 근데 허재 감독이 그 사퇴하니까 허재 감독한테 더 뭐라고는 안 해요. 그래도 그리고 허재 감독 나름 그래도 그래, 메달까지 땄으니까 내가 뭐라고 안 한다, 허재 감독은. 예체능 계열 전공했거나 다양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김을동 씨 배우 출신 국회의원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희극 배우 출신의 국회의원의 그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 역대 최초는 정주일 씨예요. 예명 이주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전두환 씨 닮았던 그 이주일 씨가 그 최초 국회의원이에요. 이주일 씨가 최초고요. 그 다음에 유인촌 씨, 이창동 씨 이런 사람들 다그 장관 한 번씩 했고요. 그리고 한성규 씨 방송 출신으로 그 했고, 그 엄경 씨도 정치 도전했는데 잘안 됐죠. 그 앵커 출신으로. 그리고 그런 출신들 많잖아. 그런 거한 사람들. 뭐냐, 그 MBC 아나운서였던 그 배현진 씨 있잖아요. 그 배현진 씨 종편으로 옮기고 저기 자유한국당 입당했잖아. 배현진 씨. 그 이거 어쨌든 그렇고요. 참 이거 자체가 지금 논란이 좀 엄청나게 일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그 MBC 그 사장 교체된 적 있었잖아요. 그때 배현진 씨 잘렸어요. 그쪽이요? 여러분들 혹시 야인시대 본 사람들 알지 모르겠지만 그 이마수 씨 알죠? 그 이마수 씨가 그 동대문 쪽에 그 정치 깡패였잖아요. 근데 그 영화관 운영하면서 그 영화 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했었잖아요. 자기가 직접 정치 의원 이런 거 나서진 않았지만. 그쪽부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그 김두한 의원도 그 우미관에서 시작했잖아. 극장. 우미관 극장이잖아요.
김두한 의원도 어떻게 보면 우민관에서 시작했잖아. 뭐 그렇고요. 아, 참고로 그 부천의 야인시대 세트장 없어졌대요. 내가 그 야인시대 세트장 그옆 동네 사는 아는 동생이 있거든요. 내가 물어봤더니 오빠 거기 없어졌어. 유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쨌든 참 그. 근데 원로 야구인이 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대표팀 감독이, 물론 이제 요즘은 중계방송 기술이 워낙에 좋으니까 TV로 보는 게 데이터는 더 많이 볼수 있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이라면 그래도 경기장에는 가야 된다. 이번 논란도 여론의 귀를 막고 마이웨이로만 선수를 선발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지적 있죠. 내가 보기에는 이 원로 야구인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박용진 감독도 아마 있는 것 같아. 아니, 저 박용진 감독이 SNS 제가 보거든요? 가끔은 그분도 약간 좀센 얘기를 할 때가 좀 있긴 있어요. 좀 저하고 약간 좀 생각이 달리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분도, 그 박용진 감독 그분도, 뭐 그렇단 얘기예요. 디자인 전공한 사람? 아니 뭐 아니 그 정당의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홍보 그거에 대해선 제가 생각을 좀 말을 아낄게요. 왜냐면 저는 그 특정 정당과 관련한 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금 그 채팅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낄게요. 자, 어쨌든 참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질문을 했고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답변을 했어요. 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국대 감독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학교에서 국어 공부 좀 다시 하고 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질문한 사람들도, 답변한 사람들도, 참, 이 야구 좀 본다는 국민들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물론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봤지만요. 저 그거 청문회 안 봤으니까요. 국정감사 안 봤으니까요. 뭐, 제 기억을 사가고 싶으신 분들은 팬가입을 하시든가. 이거 왜 이게 나와? 어쨌든. 그리고 선동열 감독이 하는 말, 운동만 해서 행정은 몰랐다. 그게 말이 되냐고, 배워야지. 배울라는 생각을 안 해. 어떻게 보면요, 김응용 씨는 행정은 배웠잖아요. 근데 김응용 씨 같은 경우는 딱 자기 생각에 막혀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KBO 리그가 내부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KBO 리그 관계자가요, 내부 감사 그 자료 제출을 그 요청을 받았었대요. 근데 제출할 의무는 없잖아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 단체 지원금 관련해서 회계감사 자료는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을 감추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내부 회계 감사 자료에 세세한 내역이 정의되어 있어서 공개 자체는 껄끄럽다. 그리고 8월 20일에 3개월 동안 진행했던 외부 감사 결과는 한 차례 발표를 했었어요. 하여간
이번 국정감사도 참이 조용하게 넘어가지를 못해.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감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조용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일병 때 일이었어요. 내가 좀그 병원에 그 민간 병원에 진료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휴가를 내서 나갔는데, 그 휴가를 나간 사이에요, 사령부에서 감찰이 들어온 거야.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그엄 대대적인 소원 수리가 있었고, 그 결과 내가 휴가를 갔다 돌아오니까 행정보급관이 보직해임돼 있는 거야. 행보관이 보직해임돼서 영해중대로 쫓겨났어요. 그나마 영해중대로 간 것도요, 원래 그 인사대기였다가 사령부 주임원사가 살려준 거야. 그랬던 거예요. 경복궁 행사 뭐요? 무슨 행사? 어쨌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행보관 잘리고, 그리고 병사들 중에서도 징계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병사들 중에서도 누가 징계를 받았냐면요, 그 사령부 감찰의 후속 조치로요, 그 참모부의 분대가 3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분대장 3명이 싹다 바뀌었어요. 분대장 3명이 싹다 바뀌고요. 근데 그 분대장 3명이 싹다 바뀐 이유는요, 한 명은 전역 예정이라 바뀐 거고, 그냥 한 명은 그달에 전역을 할 사람이라서 분대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분대장은 그달에 병장을 달았던 분대장하고, 그리고 그 상병 6호봉 분대장이 있었는데, 병장 1호봉하고 상병 6호봉 분대장은 잘렸어요. 징계로. 그래서 상병 6호봉 분대장은 휴가 제한 5일 걸려서 상병 8개월 지냈고요. 그리고 그 더군다나 걔는 그 집도 부산인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휴가 5일 잘려가지고 집먼 사람 휴가 줄어들면 엄청나게 손해인 거 알죠? 가는데 하루니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잖아, 집 멀면. 집이 부산이니까 엄청 멀잖아. 그렇고, 그 다음에 병장 1호봉은요, 병장 1호봉은 영창을 갔어요. 영창을 4일을 가가지고 전역이 4일 늦춰졌어요. 근데 그 전역이 4일 늦춰졌죠? 어떻게 된줄 아세요? 전역이 4일 늦춰지니까, 원래 전역이 늦춰지기 전에요, 그 군복무 기간이 2년 기준으로 30일 이상 단축이 원래 맞았어요. 그래서 3차 정기휴가가 10일이 아니고 9일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역이 4일 늦춰지면서 그 군복무 단축 기간이요, 한 달이 안 되게 된 거야. 원래 32일 단축이었는데 28일 단축으로 바뀐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휴가가 하루 늘어났냐? 아니거든요. 영창 갔다 온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포천에서 부산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의정부 거쳐서 가야 되잖아. 버스로 가면 의정부 거쳐서 가고, 열차로 가면 서울역까지 가야 되죠. 뭐 그렇다는 거. 어쨌든. 그리고
그때 상병 진급까지 확정됐었던 일병 6호봉 당번병이 휴가제 한 3일이 걸렸어요. 왜 휴가제 한 3일이 걸렸냐면 하극상으로 긁혔어요. 선임병한테 대들었다고 하극상으로 긁혔어. 그래서 걔도 상병 8개월 했어요. 왜냐면 진급명령 취소하는 방법을 내가 몰랐어, 그때 사실. 진급명령 취소 건의를 하는 방법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걔는 상병 진급은 시켜놓고 상병을 8개월 했어요. 그랬다는 거.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이 군대든 세상이든 기업이든 뭔가 감사라는 건요, 사실 하는 입장에서도 짜증나고 받는 입장에서도 짜증나요.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까야 되는 거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리가 있겠어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즐겨찾기, 뭐, 팬가입,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참. 솔직히, 오늘 정운찬 총재 그 국정감사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코멘트를 하겠지만, 좀더좀 건설적인 질문과 건설적인 답변을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 그리고 이거 지금 동영상 녹화한 분량들은요, 이거 녹화한 분량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깐요. 그 유튜브에서도 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